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손해사정 하시는 데 있어서 초기 입회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제 말씀 들어보시고 뭐 손해사정 실무 하시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무실에서 계시다가 아침에 출근하셔갖고 손해사정 하시고 사고 접수번호 배당 받으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뭐 001번이라는 사고 접수가 배당이 됐다.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제 뒤에 있는 아우디 A6다. 그러면 그냥 접수지만 들고 정비공장이나 서비스센터나 나가지 마시고 그 차량에 관한 정보를 다소나마 인터넷이나 이런 여러 매체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나가시는 게 현업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실수가 적을 것 같아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. 그 다음에 나가실 때는 항상 사전 준비 철저히 하시고 그 차량에 대한 지식이나 사전 간략한 이런 부분 파악하고 나가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전륜구동이다, 후륜구동이다, 사륜구동이다 이런 부분 파악하고 나가시고요. 그 차량 메이커에 대한 특성도 파악을 하시고 그 또 많이 하시다 보면 뭐 어떤 서비스센터, 어떤 정비소에 가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동료분들한테 얘기도 들으실 거예요. 거기에 대비해서 나가시는 게 현업에 제일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정비업체라고 해서 다 손사에 협조적이진 않고 비협조적인 업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미리 파악하고 나가시고요. 나가실 때는 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안 보이는 부분을 또 보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그만 랜턴이나 이런 부분 항상 챙겨서 가지고 나가시고 뭐 거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뭐 줄자나 뭐 안 보이는 부분 꺾어 볼 수 있는 뭐 거울 같은 거 갖고 나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현장에 나가셔서 차를 한번 빙 둘러보시고 보실 때는 되도록이면 현장의 책임자, 뭐 공장장이라든지 어드바이저라든지 뭐 판금반장, 도장반장, 정비반장 이런 분들이랑 같이 입회를 하시는 게 나중에 차후에 뒤탈이나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어떤 손사 직원분들은 뭐 핸드폰을 두 개를 갖고 다니면서 그냥 몰래 안주머니에다 뭐 녹음 버튼을 누르는 직원분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뭐 좀 심각한 정비 공장이다 할 때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요령이니까요. 그런 것도 하고 나가시는 것도 좋은 뭐 실무 하시는 데 팁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다음 보실 거는 등록증 받아 보실 때 차량 번호하고 손상됐지 않은 차량이랑 차량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차대 번호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칼라코드 확인해 주시고요. 칼라코드는 나중에 여기 자료로 제가 차종별로 메이커별로 칼라코드가 위치되어 있는 부분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 확인하셔서 칼라코드 꼭 확인하시고 개중에 고객님들이 차를 타시면서 색상을 임의로 전체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뭐 한 95% 이상의 고객은 출고 당시에 칼라 그대로 타시니까 칼라코드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요즘에는 뭐 일본에서 직수입된 차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보시기가 썩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. 그래도 그런 부분은 꼭 확인하시고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항상 부품값 뭐 문의하고 하는 부품 업체에다가 차대번호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그 차의 칼라코드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염두해서 손해사정 하시고 업무하시는 데 하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하시고 공장에 입회하셨다 하면 예를 들어서 후미추돌 사고다 하면 트렁크를 꼭 열어보시는데 트렁크를 열어보실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열어보시지 말고 공장의 담당자랑 같이 입회해서 열어보시고 가끔 가다가 트렁크가 심하게 됐을 때는 안 열릴 수도 있어요. 그때는 옆에 있는 공구 큰 대드라이버나 이런 거 갖고 입회하시는 분이 임의로 제껴서 열고 하지 마시고 공장의 담당 직원이나 누구한테 이거 개방을 해달라고 꼭 부탁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거기서
나가신 분이 내가 열 수 있어 하고 제끼고 열고 하다가 추가 손상이 발생이 되면 이거 원래는 안 그랬는데 손보사 직원이 입회하면서 제껴갖고 더 망가졌다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판금하시는 분이라든가 정비 공장의 직원 담당자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구해서 안 열리는 부분 억지로 개방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아서 개방하시기 부탁드립니다. 트렁크뿐만이 아니고